안녕하세요, 나쿨입니다. 오늘은 왓치독스 리전의 메인스토리 엔딩 이후에 나오는 베글리를 찾아서 게스트의 기억 위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제외하였고 위치만 간결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38가 스퀘어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람차인 밀레니엄 휠입니다. 램버스 지역의 강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세계입니다. 이슬링턴 및 해크니 지역에 있고 올드 스트리트역에서 나와서 뒤쪽으로 길 건너가시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릭스턴 레크리에이션 센터입니다. 램버스 지역의 남동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크로쇼앤 체리 트리입니다. 캠던 지역의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고가구역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다시 오른쪽 골목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 술집 안입니다. 여섯 번째는 덕 아일랜드 코티지입니다.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아지트 위에 있는 공원 호수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웰링턴 아치입니다.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이스 병원입니다. 서드크 지역 중앙 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워키토키입니다. 시티 오브 런던 지역의 워키토키 빌딩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강가 쪽 창문을 보시면 됩니다. 베글리의 기억 위치 찾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